60이 남았는데 캐디님 뭘 주세요 했는데 이만큼 들어야 되나? 이만큼 들어야 되나? 좀 스피드는 이렇게 빠르게 쳐야 되나? 좀 천천히 쳐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사실은 정말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기 전에 꼭 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거리 감각입니다. 어프로치 거리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말 바로 피드백을 얻어서 필드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프로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A나 S를 잡으실 거예요. 체중을 왼쪽에 두고 연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짧은 거리라면 괜찮지만 30, 40, 50, 뭐 70까지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계속 체중을 왼쪽에 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 첫 번째는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도 큰 스윙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체중을 왼쪽에 뒀고 움직임 없이 상체가 가장 편하게 많이 움직였을 때 쳐서 나가는 거리를 어프로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20m, 지금 20m 나갔는데 그 이상의 거리는 될 수 있으면 고정하는 게 아니고 양 무릎이 같이 움직이면서 움직여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움직여라. 중심이 아래에 계속 있고요. 발바닥에서 발바닥. 그리고 지금 제 무릎이라든지 왼쪽 어깨를 이제 잘 보시면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시면 지금 백스윙 탑에서 시선이랑 제 명치랑 제 무릎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면 고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뭐 다 고정해서 머리도 들면 안 돼, 머리도 보면 안 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보는데, 사실 이런 모양은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거리 감각을 정말 어떻게 맞출 거냐. 예를 들면 10m, 20m, 30m 이런 기준이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선수 시절에 안 해본 그 연습이 없었어요. 정말 다 해봐도 필드만 나가면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고 눈대중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도 연습장에서 몸 푼다고 생각하고 60도 외지로 하프 스윙을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개 한번 쳐볼게요. 자, 한 다섯 개 정도 쳐볼게요. 하프 스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프 스윙이에요. 하나 더. 자, 이렇게 편안하게 하프 스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한 55m에서 60m 사이에 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60m를 주로 봅니다. 필드에 나가서 하프 스윙 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한 군데에 공이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공이 한 군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일정하게 그 거리에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겁니다. 아,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6시, 지금 공의 위치에서 0점을 잡고 1번, 2번, 3번, 4번, 5번, 50, 60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맞추지 말고 9시에다가 0점을 하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9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거리 감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프 지점이 제가 60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조금만 더 들어서 공을 쳐주면 70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그러면 제가 클럽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온 클럽은 54도예요. 54도로 하프를 쳐볼게요. 자, 제가 뭐 더 강하게 치지도 않았고요. 그냥 똑같이 60도 하프 스윙과 같은 스피드로 쳐본 겁니다. 자, 몇 개 더 쳐볼게요. 평균을 재보는 거예요. 평균. 편안하게 하프 스윙을 했을 때 몇 메다에 가는지 혹은 몇 메다에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평균을 잡는 겁니다.
하프 스윙을 했을 때 75, 78, 79 이렇게 80 근처에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리 차이는 만약에 S에서 A로 넘어간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클럽 10m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프로 조정할 때는 여러분들 한 15m에서 20m 정도 차이 나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처럼 60도 제 기준이에요. 60도를 하프에서 60이 갔는데 여기서 조금 들어서 더 쳐주니까 70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바꿨을 때도 10m 차이 난다면 그거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아마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구간. 그럼 30m, 40m 혹은 여성분들은 20m, 30m 그건 어떻게 보낼 거냐? 제가 하프 지점 9시에 기준을 맞췄어요. 그러면 하프엔 하프가 있겠죠. 반에 반. 반의 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프 앤 하프. 그럼 이 지점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위치를. 아, 여기구나. 그리고 그대로 공을 쳐보면 정확하게 지금 30m가 갑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몇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프 앤 하프. 또 쳐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몇 메다 가는지. 자, 지금도 32m. 자, 아까 제가 제 기준으로 55에서 60이었으니까 반에 반이니까 당연히 30이 가겠죠. 자, 또 30. 자, 중요한 건 지금 제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30m를 딱 잡아놓고 물론 칠 수는 있지만 같이 움직이면서 쳤죠. 그리고 지금 제 몸도 타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30이 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오늘 처음에 알려드린 거죠. 중심이 낮아야 돼요.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가고 그리고 왼쪽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탁탁 올라오면 안 됩니다. 왼쪽 어깨도 턱이랑 어깨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이 계속 유지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왼쪽 어깨가 잘 열립니다. 내 왼쪽 가슴이 타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라운딩 가기 전에는 어프로치 거리 감각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필드에 나가서 드라이버 14번밖에 안 쳐요. 14번도 안 칠 수도 있고요. 아이언보다 또 어프로치를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린 주변에서만 실수를 줄여도 저는 최소 10타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은 정말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에요. 누가 더 멋지고 멋있게 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